네, FT 이펙트 엘레먼트 3D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3D 텍스트를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요. 완성하려고 하는 결과는 이런 모습이에요. 3D 텍스트에 재질을 넣고 라이트, 빛과 카메라 설정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엘레먼트 3D 살펴볼게요. 자, 일단 엘레먼트 3D를 쓰기 위해서는 플러그인이 비디오 코파일럿에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뉴 컴포지션. 저는 그냥 128070, 듀레이션은 한300 정도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진행이 됐고요. 자, 여기에 솔리드 레이어의 엘레먼트 3D를 씁니다. 근데 아까 텍스트가 쓰였잖아요. 그래서 타입, 문자를 먼저 쓰도록 할게요. 자, 쓰고 싶은 글자를 써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글자를 하나 썼습니다. 뭐 크기나 위치나 그런 건 크게 상관없고요. 글꼴은 중요합니다. 자, 컨트롤 Y 해서 솔리드 레이어를 만드는데요. 이게 바로 여기에 엘레먼트 3D가 들어가질 솔리드 레이어입니다. 자, 솔리드 레이어 하나 만들었습니다. 글자는 눈을 잠깐 끌게요. 솔리드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펙트, 비디오 코파일, 엘레먼트. 자, 이펙트 컨트롤 패널을 가게 되면 엘레먼트 3D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씬 셋업을 눌러서 효과를 주는데, 자, 이때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자, 여기죠. 커스텀 레이어라는 부분을 펼치고 커스텀 텍스트 앤 마스크를 방금 썼던 텍스트를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패스 레이어를 현재 썼던 글자를 패스 레이어에 선택을 해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씬 셋업 들어가 주면요. 엘리먼트 3D가 별도로 생성이 되면서 이때 익스트루드라는 걸 눌러주면 내가 썼던 글자를 익스트루드, 돌출시켜 줄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때 재질을 넣는 방법은 여기 프리셋에 여러 가지 재질인데요. 기본적으로 엘리먼트 3D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 피지컬이라고 하는 기본 재질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골드 재질을 넣겠다. 그러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가지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넣었던 것에 익스트루드 돌출의 어마운트, 양이라든가 아니면 베벨의 값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익스트루드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해놓고 여기 익스트루드 모델의 익스트루드 값입니다. 자, 여기 지금 봤더니만 익스트루드 커스텀 이런 부분이 들어가져 있네요. 커스텀 패스, 지금 현재 이 패스에 익스트루드가 되어 있다라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조금 더 펼쳐서 골드라고 하는 좀 전에 넣었던 재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에디트 옵션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베벨은 이게 바로 돌출 값입니다. 익스트루드는 얼마나 돌출을 해줄 것인지. 자, 그 다음에 익스펜드 엣지는 확장을 말하죠. 확장을 할지 좁혀질지 이런 부분을 만져줄 수가 있고요. 베벨 사이즈는 얘가 이렇게 베벨 되는 걸, 자, 제가 이걸 확대를 이렇게 해서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동그랗게 베벨이 되고 있는 요 베벨 사이즈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벨 뎁스, 얼마나 깊이 있게 베벨 효과를 줄 것인지. 베벨의 세그먼트는 최소 3개 이상이 되어야겠죠. 자, 베벨의 커브를 얼마나 곡선 형태로 만들어 줄 것인지. 자, 그 다음에 Z 옵셋이라고 하는 것은 간격 떨어뜨리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대로 둬볼게요. 자, 이때 베벨 백사이드를 체크하게 되면 뒷면까지 베벨 효과를 UVW 맵을 체크해주게 되면 이때는 UVW 맵이라고 하는 것은 XYZ로 맵 좌표를 조절해 주는 걸 말해요. 즉, 그림의 질감을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인지. 지금처럼 이렇게 질감이 들어가지 않고 매트하게, 즉, 단일 색상이 들어가져 있는 것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베벨 아웃라인을 이네이블을 체크하게 되면 아웃라인만 보겠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아웃라인의 위드스를 설정한다든가, 인사이드 베벨 안쪽과 바깥쪽을 약간 모습을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이때 그러면 나는 이게 지금 내부에도 하나를 만들고 바깥에 아웃라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골드를, 자, 얘를요, 한 개를 더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duplicate 하게 되면 한 개가 더 복사가 되는데요. 아, 이거는 여기서가 아니라 extrude, 베벨 카피 여기네요.
윗단계에서 나는 얘를 두 개를 만들게요 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져요. 안쪽 재질로는 메탈 재질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안쪽 재질, 바깥쪽 재질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요거를 설정해 주는 게 바로 여기 프리셋에, 자 왼쪽 프리셋의 베벨에 피지컬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프리셋입니다. 만약에 이 골드 피지컬을 쓰겠다라고 여기다 넣어준다면, 자 이렇게 안쪽에는 샤이니한 재질, 바깥쪽으로 골드 베이직한 이 재질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익스트루드 모드에 있는 이 옵션들을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익스트루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베벨 카피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세 개를 만들래요, 나는 두 개를 만들래요, 이렇게 카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커스텀 패스라고 하는 건 아까 텍스트 하나를 커스텀 패스로 선택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익스트루드가 돌출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베벨의 스케일이나 이런 건 요 스케일을 살펴볼 수 있겠죠. 자, 테셀레이트라는 걸 봐보겠습니다. 테셀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분해하다 라고 하는 건데 품질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봤더니 패스의 레졸루션, 해상도가 하이로 되어 있네요. 얘를 울트라 했더니만 훨씬 더 여기가 경계가 부드러워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익스트림 하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패스 레졸루션을 로우를 주게 되면 어허, 이렇게 동그라미가 외로 각이진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죠. 저는 익스트림으로 아주 동그란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게 테슬레이트. 분해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요. 세그먼트를 얼마나 더 많이 나눠줄 것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폼. 바로 무브죠. 포지션을 말합니다. X좌표, Y좌표, Z좌표. 자, 요거는 뭐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좀 수정해 줄 수 있고요. 자, 스케일은 크기를 말하죠. X, Y, Z의 크기. 노멀라이즈 사이즈라고 하면 그냥 노멀한 사이즈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오리엔테이션. 바로 회전입니다. X축 회전, Y축 회전, Z축 회전. 자, 이렇게 회전까지 살펴볼 수 있고요. 플립, 뒤집기입니다. X축 뒤집기, Y축 뒤집기, Z축 뒤집기. Z축은 뭐 상관이 없겠죠? 뒤집기까지 볼 수 있었고요. 앵커의 위치입니다. 지금 앵커가 여기 가운데, 여기 앵커가 피봇 포인트 중심을 말하고 있죠. X, Y, Z의 중심 위치. 얼라인, 정렬을 어디다 줄 것인지, 뭐 모델의 센터를 얼라인을 하겠다. 아니면 뭐 얼라인을 탑. 그랬더니 앵커가 이렇게 위로 조절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델 센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auxiliary anim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얘는 애니메이션을 줄 때 채널 1, 채널 2를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줄지, 이건 애니메이션 얘기할 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UVW 매핑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뭐 맵이 들어가지 않은 재질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맵이 들어간 재질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이라든가 패브릭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문양이 들어간 걸 말해요. 만약에 샤이니, 얘를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지금 그림이 들어가져 있는 거거든요. 이때 UVW 맵에 repeat, 반복을 얼마나 줄 것인지. U는 X좌표고 V는 Y좌표입니다. 제가 XY를 반복을 10에 10을 주세요 라고 했더니 청바지 재질이었나 봐요. 얘가 이렇게 촘촘하게 UVW 맵은 매핑을 얼마나 반복을 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박스 매핑과 또 뭐 다른 스피어 구 매핑. 자, 보세요. 사탕을 포장을 할 때는 동그란 공이라든가 그런 걸 포장할 때는 박스 모양이 아니라 동그랗게. 자, 박스 형태로 포장을 할 때는 우리가 박스 형태로 위아래, 왼쪽, 오른쪽, 그리고 앞뒤 이렇게를 포장해 주고요. 예를 들자면 캔이라든가 뭐 이렇게 동그라니한 실린더 모양 그런 거를 포장을 할 때는 실린더 형태로 포장을 해야겠죠. 우리가 왜 선물 포장을 할 때도 박스로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동그랗게 포장을 하거나 실린더로 말아주거나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박스라고 하는 건 얘를 이렇게 봤을 때 이쪽 옆면과 앞면과 옆면과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윗면이 다 제대로 포장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UVW 매핑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Surface 옵션. 표면에 대한 옵션을 얘기합니다. From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로부터 노멀과, 자, 노멀은 앞면, 뒷면을 말해요. 우리가
3D 모델링들은 다 서페이스 모델링 기법을 갖습니다. 아, 100%는 아니고요. 그 기계 쪽 모델링 같은 경우는 솔리드 모델링, 안이 꽉 채워있는 모델링인데 맥스, 마야, 시네마 4D, 하다못해 여기 엘리먼트 3D 같은 것도 다 표면 모델링 방식이에요. 그럴 때 표면이 바깥쪽이 어디냐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프롬 모델, 모델의 기본으로 바깥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뒤집어졌을 때 인버트 모델, 그랬더니 앞뒤가 뒤집어져서 그 겉면이 안 보여지고 있죠? 뭐 그런 거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리플렉트 모드, 요게 재밌습니다. 리플렉트는 반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반사, 우리가 왜 질감을 반사해 주는 걸 말하죠. 제가 아까 미리 보여줬던 여기 예제 같은 경우 여기 판에, 요 판에 지금 반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 판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림자를 반사하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재질에서 사용하는 게 리플렉트 모드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판에 하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마지막 요 부분에서는 디포메이션, 모양을 이네이블, 변형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멀티 오브젝트, 하나의 오브젝트에 여러 개의 재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멀티를 쓰겠다. 그게 바로 여기죠. 우리가 지금 한 개의 오브젝트지만 두 개의 재질이 이렇게 베벨 값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기 기본적으로 익스트루전이라고 하는 모델에서의 에디트 설정 값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엔 기본 크리에이트의 플랜, 바닥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지금 바닥판인데요. 아까 여기 살펴봤던 것 중에 스케일, 크기를 좀 한 10배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로테이션을 한번 줘볼까요? 자, 로테이션을 여기 오리엔테이션에서 수정을 해줘도 좋지만 자, 얘를 오리엔테이션에서 로테이션을 이렇게 뒤집어줘도 좋겠죠? 자, 오리엔테이션을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회전을 해줘도 좋겠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기에서 로테이션 값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Move Rotate Scale, 중심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얘는 선택. 우리는 지금 카메라를 움직이고 있고요. 로테이션 왔을 때 이렇게 화면을 보고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느 방향인지. 그랬더니 아, 270도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뷰포트는 지금 현재 퍼스펙 뷰포트인데요. 탑 위에서 내려다 봤더니 이 중심축이 여기 있잖아요. 무브로 얘를 뒤로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다시 퍼스펙티브 뷰를 봤더니만 이런 형태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이게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커도 될 것 같아요. 한 3000 정도로 키웠습니다. 자, 플레인은 아무래도 메탈 형태로 반사되는 메탈 재질을 한번 쓰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재질을 한번 메탈 재질입니다. 가져왔어요. 약간 더 좀 안 예쁘네요. 그냥 요 첫 번째 메탈 재질을 가져왔게요. 이렇게 가져온 상태에서 이 재질을 반사. 리플렉트에 갔을 때 나는 미러 서페이스, 표면을 미러처럼 쓰겠다라고 했더니 여기 앞에 있는 3D 오브젝트를 반사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노이즈가 얘가 어때요? 너무 울퉁불퉁 하잖아요. 이런 걸 조금씩 울퉁불퉁한 걸 범프라고 하고 많이 울퉁불퉁한 걸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합니다. 자, 요 재질에 UVW 맵을 한번 만져볼게요. 아까 요게 바로 UV 맵핑이었습니다. 이 버튼 얘를 리핏 반복을 한 개 한 개가 아니라 10개 10개로 한번 반복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오, 분명히 같은 재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촘촘하게 어때요? 아까처럼 울퉁불퉁이 엄청 크지 않고 촘촘하게 반사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모습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좋아요. 이 상태를 기본적으로 재질을 한번 자, 일단 뭘 먼저 했냐면 익스트루드를 해서 돌출을 줬고요. 재질을 넣어 줬고요. 우리가 베벨에 있는 프리셋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플레인을 만들어서 뒤쪽에 벽에다 놓고 반사 설정을 했고요. 자, 이제 인발라먼트 환경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직한 환경으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는데 여기 환경을 드래그해서 주거나 더블 클릭을 하면 적용이 됩니다. 더블 클릭, 즉 어느 환경에 있느냐라는 얘기죠. 반사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반사해서 느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환경을 제가 요 베이직한 2K 요 환경을 만들어 봤습니다. 환경에 대한 옵션 설정은 environment, 환경에서 진행을 하겠어요. 자, environment를 눌러서 들어왔더니만 방금 이 환경입니다. 그런데 감마값이라든가 컨트라스트, 대비라든가 brightness, 밝기와 saturation, 채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감마, 밝기를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하거나 컨트라스트, 대비를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거나 brightness, 밝기를 조절하거나 saturation, 채도를 만져줄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만진 걸 OK를 했고요. 우리는 여기 environment를 화면에서 요거를 체크해 주게 되면 지금 여기 배경판이 보여서 그런데요. 배경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플레인이 잠깐 눈이 꺼져서 안 보일 경우 이 배경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줘요. 자, 플레인을 켰고요. 좋아요. 이 상태에서 OK를 한번 해서 화면을 빠져나가 보죠. 그랬더니 엘리먼트 3D가 적용이 돼서 왔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에펙에서 작업하고 있는 카메라와 라이트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Ctrl Alt Shift C 카메라 2노드 카메라 50mm 카메라를 OK해서 넣었습니다. 자, 카메라 툴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형태를 카메라를 만집니다. 자, 저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이런 형태를 한번 얘를 이렇게 한번 만져볼게요. 살짝 아래에서 위로 이런 느낌으로. 자, 제가 원하는 건 한 100프레임에 이 정도에서 카메라에 포지션과 Shift A 포지션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체크했고요. 자, 시작 위치에 갔을 때는 카메라를 좀 왜곡을 시켜서 푹 확대를 하고 이렇게 야트라는 글자가 보이는 형태에서 카메라가 찾아가 보도록 한번 해볼까요? 야트 글자가 어느 정도 보이고 자, 플레이를 해보면 카메라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겠죠? 자, 이지값을 조절하고 싶으면 전체를 선택해서 저는 그냥 좀 급박하게 모션 2에 이지 이지값을 100을 줬습니다. 어마운트를. 자, 그러면 쓱 가다가 휙 하면서 모습이 보여지겠죠. 카메라는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만질 수 있겠죠. 잠깐 멈췄다가 다시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은 글자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살짝 회전도 해볼까요? 이쪽으로. 좋아요. 이렇게 한번 카메라를 만져봤어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카메라가 훅 들어가지면서 보이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쑥 다가가면서 다음 장면을 보여주는 이런 카메라도 한번 만져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빛을 여기다 추가적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Ctrl Alt Shift L 라이트 스폰 라이트를 쓸 거고요. 인텐시티는 100, 콘 앵글은 조금 한 150도 정도로 넓혀보겠습니다. 콘 패더 50%, 캐스트 섀도우, 그림자 효과 체크해서 그림자의 어두움 정도는 한 50%만 할게요. 자, OK 해서 빛을 하나 넣었어요. 빛을 넣는 것과 넣지 않는 것은 이렇게 느낌이 아주 다르죠. 자, 빛을 넣었습니다. 포지션과 Shift A,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열어주고요. 뭐 포지션,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포지션만 약간 위에서, 아, 정면에서 붙이는 게 여기 이 모습이 예쁘네요. 뒤로 물러나서, 앞으로 가서 뒤로 물러나서. 요쯤 괜찮은 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에 빛이 비춰지는 거죠. 빛이 비춰진 상태에서 훅 보이고, 그리고 얘를 다시 회전하는 카메라로 3D를 표현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옵션을 하나를 더 보자면 엘리먼트 3D 옵션 안에서도 어느 부분이냐면 얘를 렌더 세팅을 갔을 때 피지컬 인바이런먼트 기본적인 물리적인 환경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환경 설정에 이스포저 노출값이라든가 밝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감마값이라든가 여기도 밝기가 되겠네요. 라이팅의 세기라든가 이런 걸 좀 조절할 수 있고요. 이때 Show in BG 배경을 여기서 볼게요 라고 하면 플레인이 요 바닥판이 없을 때 배경을 대신해 줍니다. 우린 바닥판이 있으니까 이건 끌게요. 그러면서 자 여기에 봤더니만 Rotate Environment
환경을 회전해 볼게요. 우리가 아까 환경이 주변에 쓰여졌던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 그림을 회전시킬 수 있어요. X값의 위치, 자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 보이나요? 그랬더니 환경이 움직여지면서 조금 재미난 모습이 만들어지네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넣어볼까요? 자, 시작 위치에서 스톱워치 다 주고 전체 한 끝나는 위치 이쯤 가서 내가 원하는 값으로 X값, Y값, Z값을 살짝 만졌어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카메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도 같이 움직여지면서 이렇게 반사되는 빛의 양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런 형태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지금 라이팅은요, 기본 환경과 애프터 이펙트에서 스폿라이트가 들어가져 있는데 추가적인 라이트를 더 넣어줄 수 있습니다. 애드 라이트를 펼쳐서 나는 선라이트를 여기다 추가해 보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노란 라이트가 더 추가되고요. 만약에 스폿 블루 라이트를 넣겠다 그러면 블루 값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시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 그 라이트의 어마운트, 멀티플라이, 빛의 세기도 조절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걸 한번 열어주게 되면 요거는 요런 부분, 우리가 이제 빛을 받을 때 많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과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그림자의 깊이를 깊이 있게 다시 한번 계산해 주겠다. 그게 바로 앰비언트 오클루전입니다. 이네이블 가능할게요 라고 했더니 요 어두운 부분이 그림자가 깊이감이 생겨요. 그래서 3D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고요. 인텐시티, 세기를 조금 올려주게 되면 여기 어두운 부분의 그림자가 이렇게 깊이 있게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좀 더 입체감이 살아나는 거죠. 자, 마무리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3D로 표현한 걸 이렇게 재질을 주었고 바깥으로 가져온 곳에 빛과 카메라와 그 다음에 환경의 애니메이션을 주고 3D 표현을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자, 어때요? 나름 재미나게 3D 돌출 텍스트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